네, 오늘은 대덕전자에 대한 리포트 조금 더 자세하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서치아름의 이동현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 삼성증권의 이종욱 수석연구위원을 전화로 연결해서 관련된 기업들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종욱 삼성증권 수석연구위원을 연결을 해서 이 대덕전자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일단 대덕전자의 주가 추이를 함께 살펴보신다면은 최근 시장에서 19,750원대까지 고점을 높인 기업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좀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오는 기업들인데 오늘 시장에서는 2% 하락으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기관이 9거래 연속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외국인의 경우에는 이 대덕전자를 2거래 연속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주가 추이를 봤을 때는 5거래 연속 상승 흐름을 이어오기도 했는데요. 10거래일 전만 하더라도 16,400원이었던 주가가 19,150원 때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주가 추이가 계속해서 올라간다라는 부분을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일단 이 리포트에서는 이 반도체 부족권 사태와 관련된 이야기도 함께 나왔습니다. 먼저 이동현 대표와 이 기업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이 기업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현재? 최근에 반도체 쇼티지, 그다음에 이 패키지 부품 쇼티지 현상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데 동사는 그와 관련된 수혜를 받는 종목이고 관련된 회사들의 주가 추이도 계속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연구원님이 리포트를 발간해 주시고 관련 종목들 그 리포트도 쭉 지금 발간이 나오는 상황에서 네. 최근에 2분기 때 이 회사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났거든요. 근데 향후에도 전망이 좀 긍정적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관련 업종 자체가 지금 현재는 호황 수준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렇다면 대덕전자 말고도 다른 기업들도 있지 않습니까? 반도체 쇼티지와 관련된 뭐 전반적인 업종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세요? 뭐 일례로 이런 종목들이 여기 좀 많은데 사실 이수페타시스라는 종목도 뭐 관련된 업종 내에서는 현재 우호적인 상황이고 최근에 이제 유상증자를 하면서 신규 증설 투자까지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이런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지금 현재 쇼티지로 인해서 캐파도 증설하고 실적도 좋은 흐름을 계속 유지해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일단 반도체와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볼 텐데 일단 최근 들어서 이제 시청자분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게 반도체 좀 빠졌을 때 사야 되나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좀 어떻게 보세요? 지난번에 방송 때 한번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네. SK하이닉스 관련된 셀 리포트가 나왔었고 이후에는 골드만삭스의 긍정적인 리포트가 또 네, 나왔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오히려 삼성전자 하이닉스 내에서 D램은 호황이 지속될 거다라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내놓으면서 주가가 저점 형성 이후에 재차 반등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긍정적인 산업 흐름은 아무래도 회사가 더 정확히 알지 않을까요? 그래서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 반도체 호황은 조금은 더 지속될 가능성이 많다라고 보여집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윈도 이즈 커밍이라는 그 리포트에 대해서 네네. 소개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오늘 이종욱 삼성증권 수석연구위원은 어떻게 이 기업을 보고 있을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종욱입니다. 네, 먼저 대덕전자가 어떤 기업인지 먼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대덕전자는 한국의 그 전통적인 PCB 업체입니다. 평소에는 PCB 보드 생산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최첨단 반도체 기판까지 확대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어떤 제품을 주로 판매를 합니까? 그 PCB와 반도체 기판이라는 건 이제 주로 반도체 그 옆에나 밑에 들어가는 부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하나당 반도체 기판 하나가 기본적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래서 모든 반도체는 종류는 다르지만 반드시 기판을 사용하게 되어 있어서 이제 대덕전자나 아니면 다른 기판 업체가 사용하는 이제 기판을 이제 반도체 업체한테 납품하게 됩니다. 반도체는 미세하고 그다음에 그걸 연결해야 되는 보드는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반도체를 지지하는 역할도 하고 그 반도체와 반도체 사이에 데이터를 연결해주는 연결고리의 역할도 하는 제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연구원님, 그 최근에 리포트 발간하셨는데 제목이 참 흥미롭더라고요. FCBGA 시대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제목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고 그 배경에는 어떤 배경이 있나요? 아, 네, FCBGA라는 거는 다양한 기판 중에서 주로 PC와 서버용 그러니까 하이엔드 CPU에 사용되는 반도체를 일컫고 있습니다. 그거와 이제 대비되는 지금까지의 시대는
핸드폰에 들어가는 ATN은 플립칩 FC CST라는 기판이 사용됐었어요. 그래서 지난 10년 동안 애플 스마트폰 개화 이후에 플립칩 CST의 기판이 한참 성장을 했다면은 이제는 데이터 센터의 시대가 되고 PC도 하이엔드 PC, 엣지 서버 이렇게 계속 CPU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이게 차츰 AI나 자율주행 이쪽으로 발전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초고사양 CPU를 위한 FCBGA의 기판이 앞으로 좀 늘어나게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FCBGA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하이엔드의 기판 제품이기 때문에 생산하는 기업 자체가 10개 이내로 한정적이거든요. 네, 그리고 제적전자로 지금까지는 이 FCBGA를 생산하지 않다가 올해 3분기부터, 그러니까 이번 분기부터 FCBGA를 생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FCBGA 시대가 왔고 거기에 맞춰서 제적전자가 이 시장에 진입을 했다. 이런 의미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연구원님. 이 제품들의 용어가 참 어렵네요. 근데 저 좀 더 구체적으로 산업 내에 이 대적전자가 속해 있는 밸류체인에 어떤 회사가 있고 그다음에 고객이 제품을 공급하는 엔드유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경쟁사들의 경우에는 일본의 이비덴과 신코가 양강 구도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비덴 신코를 통해서 기판이 발전을 한 거고요. 거기에 이제 대만에는 유니마이크론, 한국에는 삼성전기와 LG노텍, 그리고 오스트리아에는 ATNS 이런 업체들이 이제 4-5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덕전자는 그 정도까지의 규모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일단 삼성전자와 하이닉스향으로 메모리용 기판, 메모리에 들어가는 기판의 이제 탑3 업체로 군림을 하고 있었고요. 최근 들어서 한 2, 3년 동안 비메모리용 기판으로 확대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덕전자의 경우엔 통신장비 시장의 통신장비 고객사들, 그다음에 차량용 반도체 차량용 모듈 고객사들, 그다음에 삼성전자 메모리, 거기에 이제 최근에는 삼성전자의 비메모리나 아니면 다른 AI나 자율주행 반도체 업체들까지 고객으로 확보하게 된 셈입니다. 네, 연구원님 말씀을 들어보면은 시장 규모 자체가 굉장히 클 것 같은데. 동사가 생산하고 있는 제품들의 시장 규모하고 동사의 시장 점유율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반도체 시장은 전체적으로 보면 한 500조에서 많게는 600조 원 시장으로 알려져 있어요. 근데 그중에 반도체 기판 시장은 50조 원 규모로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 수많은 종류의 반도체 기판 중에 저희가 강조하는 이 FCBGA 기판 시장은 대략 20%, 한 10조 원 규모로 추정이 됩니다. 이 10조 원 규모의 시장에 10여 개의 업체들이 10개 좀 미만, 이제 10개 미만의 업체들이 군림하고 있는 이런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대덕전자의 경우에는 FCBGA에 이번 분기에 처음으로 진입했기 때문에 글로벌 점유율을 말씀드리기에는 좀 애매한 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덕전자의 계획으로 보면 현재 캐파 기준으로 한 2% 정도 해당하는 점유율로 이제 진입을 했고요. 향후에 한 4-5% 정도까지는 캐파 확대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장 규모가 매우 크네요. 근데 그렇다면은 경쟁사들도 많을 것 같은데 경쟁사 현황이랑 그다음에 동사가 경쟁사 대비 가진 그 경쟁력이 좀 어느 정도 될까요? 네. 경쟁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본의 이비덴, 그다음에 일본의 신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삼성전기와 LG노텍 같은 이제 대기업들이 이 기판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중에서 플립칩 BGA로는 이비덴 신코, 삼성전기, 그다음에 대만의 유니마이크론까지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강 구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대덕전자의 경우에는 아직 이 시장에는 처음 진입하는 거긴 하지만요. 전통적으로 메모리 반도체에서 꽤 오랫동안 높은 경쟁력으로 기판을 이제 만들고 있었어요. 항상 탑3에 들고 있었고요. 네, 그래서 여기서의 이제 기판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FCBGA의 진출에서도 좋은 성과를 기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회사는 2분기 때 실적이 매우 잘 나왔더라고요. 근데 패키지 기판에 쇼티지 이슈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쇼티지의 원인과 그다음에 지속성, 그다음에 이런 최근 동향과 함께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덕전자의 2분기 실적이 굉장히 호실적이 나왔는데요. 말씀해 주신 대로 제 생각에도 반도체 기판 쇼티지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판의 쇼티지는 최소한 올해는 풀리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다들 내년 상반기냐, 내년 하반기냐, 아니면 내년에도 안 풀릴 것이냐, 이 정도의 이제 조사 결과들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나 내년에는 인텔 CPU의 신제품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신제품이 2분기 정도에 나오게 되면 이게 반도체 기판 수요를 크게 잡식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또 모바일 시장도 올해 좀 그 코로나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죽었었기 때문에 이것도 회복의 가능성이 좀 열려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일단 내년까지 기판 부족 이슈는 해소되기가 힘들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기판도 증설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차량용 반도체나 데이터 센터의 수요도 높아지고 있어서 이제 상황들을 보고서 모든 기판 업체들이 성장하는 국면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반기 실적도 굉장히 중요할 텐데 하반기의 실적 상황은 어떨지, 그리고 앞으로 반도체 업종과 관련해서 좀 볼만한 종목이나 업종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좀 간단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반기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반도체 기판의 쇼티지가 풀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호실적이 유지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대덕전자가 이 FCBGA 진출은 했지만 아직도 주력 기판은 메모리 기판이에요. 그런데 메모리 가격이랑 기판 가격이랑 연동되지 않고 수급 불균형으로 기판 상가가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까지 안정적인 실적 회복은 이제 충분히 예상해 볼 만하다 정도로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런 기판 업체들 그리고 대덕전자뿐만 아니라 이제 최근에 삼성전자의 대규모 투자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 이슈가 이제 대덕전자도 이번에 비메모리 진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메모리 사업으로 확대하는 대부분의 이제 소부장 업체들은 수혜를 내년까지 이어서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그 삼성전자가 오스틴 공장을 포함해서 각종 공상 건설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장비가 굉장히 복잡해짐에 따라서 클린룸의 단위당 그 이제 면적도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장 건설과 관련된 주식들도 상당히 좀 좋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종욱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